노간주 나무. 산에 왔는데요. 이 나무는 상수리 나무 숲이에요. 이렇게 세로로 많이 갈라져 있고, 자세히 보면 여기 진한 고동색이나 진한 갈색, 이렇게 이런 색깔이 이렇게 보이죠? 상수리 나무의 숲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노간주 나무가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시험에 잘 나오는 나무죠. 두 나무 다. 상수리 나무나 노간주 나무. 겨울에 이렇게 산에 오면 이렇게 푸른 침엽수들이 있어서 참 좋아요. 근데 숲이는 일단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세로로다가 이렇게 쭉쭉 찢어지죠. 얇게 찢어져요. 그리고 노간주 나무를 구별하는 포인트는 맨손으로 만지면 좀 따갑죠. 끝이 굉장히 뾰족하거든요. 따가운데 잎이 세 장씩 돌려납니다. 세장 나고 그 위에 또세장 나고 잎이 세 장씩 같이 난다는 거. 그게 노간주 나무를 구별하는 포인트예요. 그리고 잎끝이 굉장히 뾰족하다는 거. 산에 가면 이 노간주 나무는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어요. 어렸을 적에 저희는 불을 떼가지고 난방도 하고 밥도 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뗄감이 없으니까 이런 이 노간주 나무도 가끔 섞여서 이렇게 불을 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 이게 생나무잖아요. 살아있는 생나무다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요란했었어요. 우당탕탕탕탕 하면서 전쟁 난것 같이 그렇게 소리가 커요. 이 노간주 나무를 떼면은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나면 비료포대 들고 산에 가서 이렇게 산에 이렇게 낙엽 있잖아요. 이거 긁어가지고 이걸 떼가지고 방에 난방도 하고 밥도 해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노간주 나무는 너무나 친근한 나무예요. 이 나무로 군부를 뗐으니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잎이 세 장씩 난다는 거. 지금 너무 조그매가지고 이게 확대해서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세 장씩 나요, 잎이. 사진으로 확대해서 찍어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은 상수리 나무, 요 가느다란 나무가 바로 노간주 나무예요. 노간주 나무. 공원 같은 데는 잘 없고요. 주로 산에 오면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게 노간주 나무예요.